안녕하십니까. 코스모스학기 성기원 과장 박종구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보시다시피 요 두 가지 모델을 저희가 오늘 언박싱을 할 건데 일단 좀 박스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 조금 약간 테이핑이 네. 이게 좀 적과 같아요. 아, 이게 뭡니까? 이게 테이프가.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박스가 아니에요. 내용물. 내용물. 내용물입니다. 내용물. 그리고 이거는 엘리미네이터 페달이에요. 근데 박스 크기가 대략 한 4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이거 혹시 뭐 원가 절감 이런 거 아니죠? 아니, 저 열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박스가 작아진 만큼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이제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언박싱할 제품은 P-530 시리즈예요. 이름에서 딱 보면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단은 숫자가 좀 낮네요. 펄 하드웨어 자체가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싸고 낮으면 낮을수록 싸요. 그래서 기존에 가장 저렴한 페달이 P830이었는데 그래서 730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땅굴을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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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로 들어가서 아주 P-530이라는 모델로 출시를 했어요. 사실 저희도 이 제품을 받고서 가격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 가격이 얼마죠? 아, 이게 지금 P530 가격이 7만 5천 원입니다. 네. P-830은 12만 원이에요. 12만 원이 이 저가형 페달치고 약간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껴지긴 했어요. 그렇죠. 뭐 다른 브랜드 이제 비교를 하면 그 정도 가격이면 보통 뭐 플레이트도 있고 밑에.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 번도 안 까봤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일단은 이렇게 비닐로 싸졌어요. 누가 봐도 일단은 저가형 페달인 거는 확실해요. 대부분 이 가격대에 이렇게 포장이 이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안에 그 에어캡도 있어요. 펄답게 좀 이렇게 나름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네. 저가형이지만 비닐은 이 사람이 묶었습니다. 두 번 묶은 매듭이에요. 핸드메이드네요. 박스를 다 깠어요. 과장님 이거 구성품 좀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구성품이 이 페달 이 본체랑 그 다음에 이렇게 비터, 듀얼 비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육각나사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페달 이렇게 조절할 때 조이고 풀을 때 이제 쓰는 용도고요. 이런 거 안 들어가는 다른 브랜드 회사 페달 많이 있습니다. 근데 펄은 이렇게 고객 만족, 그리고 이제 드럼 키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이 페달부터 한번 저희가 조금 살펴볼게요. 과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이 페달에 뭔가 그 느껴지는 그 특징이 뭔 것 같아요? 정말 저가형 페달임에도 불구하고 체인이 일단 투체인이에요. 저렴한 페달들은 원체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여기 이렇게 앵글이 펄의 그 특유의 이제 그런 각도로 해서 이렇게 안정성 있게 이제 페달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딱 보자마자 가장 놀라웠던 게 요 부분이에요. 보통 저가용 페달은 베이스 드럼에 장착을 했을 때 페달이 되게 많이 흔들려요. 그게 뭐냐면은 베이스 드럼하고 이제 그 페달이 이제 잡아주는 그 면적이 너무 작다 보니까 조금만 쳐도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옆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그 드럼 칠 때 진짜 그 환장합니다. 저가형 페달에서는 요 가운데 부분이 비어 있어요. 이 끝에만 베이스 드럼 후프를 이제 잡아주고 이 가운데를 잡아준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뭐 베이스 드럼에 자국이 심하게 생기기도 하고 드럼 페달이 가장 흔들리는 원인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볼 때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보니까 이게 넓고 밑에 이제 완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맞아요. 부착이 돼 있네요. 이렇게 뭐 프로텍션을 안 끼고서 이제 장착을 했을 때 베이스 드럼 후프에 자국이 나요. 이거는 위에랑 밑에랑 고무 재질로 베이스 드럼에 이제 손상을 조금 막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여기 옆에 베이스 드럼을 이제 잡아주는 그런 조임새가 여기 옆에 있다. 저가형 드럼 페달 중에 여기 있는 거 보셨습니까? 보통 이제 가운데 이쪽에 있는 경우가 많죠. 이게 뭐가 불편하냐면 보통 베이스 드럼 장착할 때 드럼 의자에 보통 앉아서 장착을 하거든요. 그럼 이 손을 막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집어넣어도 이 손 각도가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옆에 있으면 진짜 급하게 베이스 드럼을 페달하고 조여야 될 때 정말 너무나도 쉽게 조일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옆에 측면을 보니까 여기 이게 풀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빨 모양을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위에 나사 위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그 튜브처럼 이렇게 막아놨어요. 네. 이게 뭐냐면 저가형 페달들은 대부분 이게 연주를 하다가 튕 하고 튕겨, 이게 전체적으로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풀리거나 이쪽이 풀려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돼 있으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 위에서는 이게 지금 막아주고요. 이 튜브처럼 이렇게 마감한 게 이거를 지금 막아주고 요거 밑에는 이제 톱니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절대 풀리지 않는. 그래서 이게 저가형 페달의 그 단점을 엄청 보완한 것 같아요. 난리 났어요. 아, 좋네요. 네. 그 페달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힘이 느껴집니다. 보통 저가형 페달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가벼운 게 문제예요. 그래서 취미생들 외에는 진짜 쓸 수가 없었어요. 저가형 페달을 치다가 고가형 페달을 치면은 너무 무거워서 문제고, 고가형을 치다가 저가형을 치면은 가벼워서 연습이 안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연습실이나 아니면 뭐 전자드럼용으로 페달을 꼈다 뺐다 꼈다 뺐다 하는 게 너무나도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이 저렴한 75,000원짜리 그냥 페달을 사시면 됩니다. 뭐 다른 브랜드 다 보셔도 되지만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볼 필요 없어요. 장담합니다. 네,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비터인데 아까 이제 듀얼부터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펠트고 여기 이제 플라스틱이고. 자, 그런데 지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 가격대, 이 75,000원이라는 이 가격대에 비터 로드에 보면 이렇게 무게추가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진짜 펄이 이거 진짜 너무한 게 뭔지 알아요? 이거 윗급은 무게추를 안 넣어줘요. 네, 근데 왜 이 75,000원짜리 이 P530 모델에 가장 저가형 모델에 왜 이 무게추를 넣어가지고 페달계의 이 생태계를 이 무너뜨리느냐. 저가형이지만 아 펄을 우습게 보지 말아라. 너네가 열받게 하면 우리는 요 정도 금액에 이 정도 페달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터 여기 옆에도 보면 디테일이 있습니다. 펄 로고. 네. 정말 그러니까 신경 써서 이제 만들었다는 그 이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거는 펄에서 사고 친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 이제 다 갖다 놓고 다 덤벼도 누구보다 자신 있게 이 페달이 저가형 드럼 페달 중에는 최고입니다 라고 저는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위시리즈 저희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페달은 가성비가 우수하고 펄은 드디어 사고를 한번 크게 쳤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며 지금까지 P530 모델이었습니다. 네, 다음 페달로 넘어가겠습니다.